크래프톤이죠. 저희가 뭐이 시간에 우리 이 기자님이 크래프톤 뭐 여러 번그 언급을 해주셨는데 드디어 이제 상장을 내일 한다고 내일 상장하는 네, 거죠. 내일 상장됩니다. 그동안에 뭐 IPO 종목들이 다 좋았잖아요. 특히 이제 오늘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에는 MSCI에 들어간다는 이야기가 나와서 좀더 올랐던 것 같고 사실 좀 비싸다 이런 생각 들어요. 왜냐하면 KB금융지주보다 한두배 가까이 시가총액이 간다? 조금 이상한 것 같긴 한데, 어쨌든. 크래프톤은 어떨 것 같습니까? 네,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미 그 청약 과정에서도 흥행에 실패했잖아요. 사실 카카오뱅크는 청약 과정에서는 굉장히 1000대 1이 넘어서는 그런 경쟁률을 보였는데,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오늘 사실 카카오뱅크가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좀 이렇게 전망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워낙 이제 고평가 논란이 있으니까, 뭐 시장이야, 사실 전망하기 어려운 종목입니다만은, 따상까지는 힘들지 않겠냐? 좀 이런 것들은 전문가들의 좀 지배적인 전망으로 분석이 됩니다. 네. 그 크래프톤을 좀 이제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은, 긍정적인 시각은 이제 워낙 배틀그라운드가 뭐 미국이나, 아니, 중국이나 이런 데서 굉장히 그 많이들 이용하고 매출 네, 규모도 크고 돈을 잘 하니까 벌고 그런 있죠. 면에서는 또 이제 게임즈라고 하는 게 워낙 그 영업이익률이 높으니까 그런 면은 좋은데, 이 배틀그라운드 하나에 너무 의존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하나라는 약점이 이제 계속 앞으로 이제 크래프톤 주가를 좀 발목을 잡을 것 같다. 좀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근데 이게 뭐 크래프톤도 이거를 되게 의식을 하고 있어서 이제 앞으로 이제 배틀그라운드 IP를 이용해서 이 지적 재산권을 이용해서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겠다. 좀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거든요. 사실 뭐 지난 6월에도 이제 배틀그라운드 세계관인 펍지를 이용해서 단편 영화를 내놨어요. 그라운드 제로라는. 물론 크게 흥행하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이렇게 영화를 만들었고, 또 이제 장병구 크래프톤 의장도 이와 관련해서 중장기 관점에서 보면은 게임사가 지속적으로 좀 미디어를 확장해야 된다. 그래서 이 IP를 활용을 해서 게임뿐만 아니라 이제 수익 구조를 많이 넓히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 또 M&A도 사실 이제 앞으로 많이 하겠다고 밝혔거든요. 사실 이 공모 자금으로 예, 뭐할 거냐? 이렇게 사실 물어보잖아요. 그럴 때 이제 M&A를 많이 해서 좀 이렇게 다각화하겠다. 좀 이렇게 밝혔고, 이미 뭐그몇 가지 M&A를 했었는데요. 헬로봇이라는 AI 채팅 플랫폼으로 인수를 하고, 또 이제 그 비트윈이라고 이제 커플 이제 카카오 챗 같은 이런 게 있는데, 거기 두 가지를 인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딥러닝 기술이 있고, 한쪽은 AI 기술이 있으니까 이거를 뭐 게임에 활용할 수도 있고, 앞으로 또 다른 수익 구조로도 만들어 갈수 있는 그런 이제 방향성을 좀 보여줬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네. 그 최근에 이제 중국 그 당국이 특히 이제 이런 디지털, IT, 온라인 이런 쪽에 대한 규제들을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뭐 게임에 대해서도 이제 얼마 전에 당국에서 부정적인 시각들을 드러냈던 것 같은데 지금 이제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텐센트에서 정식적으로 제가 알기로는 판호가 나온 게 아니거든요. 그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이제 정식적으로 게임 라이선스가 나와서 이렇게 쭉 뿌리는 게 아니고 텐센트에서 비슷한 카피죠. 화폐 정령이라고 해서 비슷한 카피로 해서 로얄티를 받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중국 그이 정부 당국의 게임 기업에 대한 규제, 한국에 대한 규제, 이런 건 어떻습니까? 사실 그 리스크가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사실 1분기 실적 중에서 중국 매출이 80%나 됐다고 해요. 그러면은 중국 쪽에서 만약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면은 이제 매출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분석이 되고, 이제 크래프톤도 당연히 이를 의식을 하고 있고, 증권신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중국 내에서 게임 관련 규제가 확대가 되거나 아니면 중국의 정치적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등의 이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좀 이렇게 써놨고, 그리고 영업 실적에 부정적 영향을 줄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놨었어요. 그래서 이제 크래프톤이 이에 대해서 시장에 굉장히 또 의문을 받으니까 중국의 매출을 줄이겠다. 그 대신 인도를 늘리겠다. 그래서 인도 이제 법인장도 이제 새롭게 이렇게 발령을 하고 인도 법인도 만들어서 지금 인도 쪽에서도 지금 현재 누적 이용자 수가 또 거기도 워낙 인구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 현재 배틀그라운드 인도 그 이용자 수가 3,400만 명이나 된다고 하고요. 일일 최대 이용자 수가 1,600만 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최대 동시 접속자 수만 240만 명을 기록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리스크를 인도로 좀 해치를 하겠다. 좀 이렇게 밝힌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광수 기자님, 오늘도 말씀 잘 들었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에 또 중요한 이슈, 네, 알겠습니다. 시청자들이 좋아하시는 이슈로 다시 한번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